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키미의 소비 아니죠. 저희 팀원들도 그동안 쇼핑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토커즈 팀원들의 쇼핑 한번 둘러보기? 뭐 샀는지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얼마나 잘 샀는지 보자. 현명한 소비 최전이니까. 자, 그럼 저희 팀원들 쇼핑 보러 가실까요? 후! Stalkers. 누구부터 할게요? 나다 할게요. 자, 쭌디터의 쇼핑. 자, 축하합니다. 용산 주민이라서 집을 꾸미는데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많이 못 샀고, 그래서 되게 싸게 잘 샀다. 현명한 소비를 했다. 현명한 소비를 했다. 이거는 이제 이외들 성수동에서 한 팝업에서 70% 깎아서 6만 원대 구매를 냉큼했습니다. 이건 나도 샀어요. 같은 날 입지 말자. 예쁘지 않나요? 같은 날 입지 말자? 네. 이거를 제가 오늘 처음 입은 거거든요. 이거 여름에는 못 입을 것 같긴 해요. 이거? 네. 왜? 덥더라고요, 저는. 너가 열이 많잖아. 땡겨보시면 나시여서 여기 맨살이거든요. 이렇게 입어야 되고, 아니면 해변 갈 때 걸치는 정도. 상상이 벗고 갈까? 너 미쳤어? 다음은 이 니트. 제가 이제 레드에 미친 이러는데 레드에 많이 빠져 있어서 많이 빠졌어. 많이 이제 빠져가지고 노이즈라는 저희가 OCO 때 추천했던 브랜드인데 딱 2만원. 2만원? 딱 2만원. 뿌듯할 만하네. 어제 또 성수동 갈 때 이걸 입고 갔습니다. 그리고 야, 넌 신발은 그만 사도 돼. 아, 근데 예쁨. 제가 스페지알 모델 좋아하는데 노란색으로 여름에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이것도 십몇만 원인데 크림에서 84,000원? 이거 다크 그린이죠? 블랙이에요? 블랙이라는데 근데 거의 다크 그린 같아. 예쁘다, 이 색조합. 그래서 오늘 코디에 못 신었다. 뭔가 색이 아닌가? 그냥 무채색 코디 할 때 포인트로 발에다가 주기. 이건 이쁠 것 같아, 이쁠 것 같아. 토탈 했을 때 20만 원이 안 넘어요. 그래도 너가 쇼핑을 안 하는 편은 아니야. 누구보다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편. 제일 만족하는 쇼핑은? 이거. 이거? 네.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 Stalkers. 자, 다음은 마델. 민디타의 쇼핑. 아, 근데 둘이 아까 쟤랑 얘랑 옷이 비슷해. 느낌 아시네. 자, 쇼핑템 뭐 있나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 바로 이 나시. 네. 이거 우리가 추천한 제품이지. 아이고, 기특해. 이거 이렇게 파이지도 않았고 막 여기도 안 파여가지고 여기에 딱 목걸이 하나만 있으면 약간 여름 핫보이? 근데 제가 이거 안 밀어가지고 약간 지하철 같은 거 탈 때 이렇게 조심해서 이제 입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럼 다음 아이템은 바로 이 녀석이죠. 와, 이걸 산 드레스 반노튼 패디드 로퍼를 샀네요. 안 더워? 덥진 않습니다. 오늘 신고 온 건가? 오늘 신고 왔어요. 얼마에 샀어요? 새 제품 미개봉 50만 원으로 샀습니다. 근데 조심히 신어야겠다. 가죽이 너무 야들야들하다. 왜? 더 싸게 올라왔어? 왜? 더 싸게 올라왔어? 얼마? 근데 블랙 그만하시죠. 이거 지금 모욕입니다. 이거 지금 저 할인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블랙이다. 그리고 다음은 가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건 진짜 잘 산 것 같아. 가방 이런 거 하나 들어줬는데 여기 갑자기 이런 거. 이거 좀 싫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고. 사이즈감이나 쉐입감이 다 너무 예쁘더라고. 심지어 너무 막 두껍지 않아서 얘는 저도 탐났던 제품이에요. 진짜 요즘 민디타 주구장창 메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근데 이 가방에서 뭐가 나오냐? 깡버지님이. 여기 스토커즈 채널인데.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뭘 연락을 기다려? 일단 이 깡버지의 이 제품 제가 왜 샀냐? 제가 이제 예전에 파운데이션을 한 5번 정도 이게 사가지고 한 5번만 딱 써봤거든요. 게이냐? 약간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쭌디터 하는데. 게이냐? 저같이 못하는 사람은 이거 이렇게 슥슥 해가지고 반대편으로 슉슉슉슉 하면 이 피부결만 딱 정리돼가지고 확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와, 얘 화장했네. 이런 느낌이 안 나가지고 추천드리는. 진짜 좀 괜찮은 게 우리 민디터가 약간 태닝한 듯한 느낌의 스타일인데 컬러가 진짜 잘 맞더라고요. 아, 나 좀 까무잡잡한 편이다 하신다면 이거 추천드릴게요. 진짜 티가 많이 안 나요. 이상입니다.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아이템은? 전 바로 이거요. 7만원 넘고 나요. Stalkers. 다음은 최초 공개 우리 원디터예요. 소개가 할까? 그래도 할까? 안녕하세요, 원디터입니다. 아, 수주 왜 이렇게 목소리 예쁘냐? 저 마음에 안 들죠? 안녕하세요, 원디터입니다. 자, 원디터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큰 손이에요. 쇼핑을 굉장히 자주 많이 합니다. 근데 현명한 소비를 하기는 해. 뭔 소리지?
오늘 입은 거 쇼핑한 거죠? 우리 한번 쉽지 않은 거. 우리 바지도 보여줘야 되니까, 바지. 아, 여기 좀 촉촉해요. 예쁘다. 이게 너무 예쁜데 비쌌어요. 원래 19만 원대였는데 그날 하루만 이제 1시간 동안 13만 원. 이제 그때 득템한 거. 바지가 진짜 예쁘긴 하다. 예특. 그리고 또 뭐 샀어요? 이제 신발도 샀는데 바로 요거. 끈이 너무 예쁘네. 얼마? 원래 33,000엔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26만 원. 진짜 잘 샀다. 26만 원에 겟. 여러분 이거 끈이 근데 다 했다. 끈이 뺏어가야지. 아니 저 마음에 안 들죠. 하고 얘는 반팔 티. 보라색에 미친 여자. 보라색 아이템만 있으면 다 사는 미친 여자. 면이라 할 수 없잖아. 그럴 수 있어! 이거 주황 오물인 거. 맞아요. 얼마? 17,000원. 이걸 만 원대면 진짜 현명한 소비했다. 얘는 자, 해칭룸 바지를 또 야물딱지게 구매를 했는데 워싱감이 미쳤다. 약간 그런지하고 빈티지한 감성의 의류들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민디터나 쭌디터는 조금 가끔 줏대 없을 때가 많은데 넌 아직까지는 줏대 있다. 맞습니다. 원디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주 출연할 거예요. 안녕. 안녕. Stalkers. 아니 여러분 지금 세 명 다 사실 카메라 앞이라서 되게 조신해진 거야.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절대 이런 스타일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 팀원들 쇼핑을 보고 오셨는데요. 뭐 이들의 쇼핑 아이템 중 따라 구매하시고 싶은 제품이 있었다거나 뭐 궁금했던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팀원들의 쇼핑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보시다시피 나도 했어 쇼핑. 내 것도 기대하라고 나도 했어 쇼핑.